안녕하세요. 주얼성형외과 전문의 문경민 원장입니다. 여러분, 미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얼굴형이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미인의 얼굴형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딱 정해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 바로 성형외과 의사가 알려주는 2021년 가장 많이 선호하는 얼굴형 트렌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1년 얼굴형 트렌드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간을 10년 전으로만 되돌려 보겠습니다. 10년 전 성형과 관련된 핫한 키워드를 세 가지 뽑아봤습니다. 이세 가지는 동안, 베이글, 양악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당시에는 어려 보이면서 교정된 얼굴형을 많이 찾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동안 얼굴형이 유행이다 보니까 크고 동그란 눈, 그리고 적당한 높은 코, 볼륨감 있는 얼굴형이 유행하였습니다. 동안 열풍은 피부 관리와 시술도 많이 찾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트렌드로 지금까지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양악수술은 심미적인 부분과 기능적인 부분을 함께 개선할 수 있다고 홍보가 되면서 외모적 컴플렉스를 개선하는 주요 수술로서 큰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유행하는 2021년 얼굴형 트렌드는 어떻게 될까요? 불과 10년이 지났지만 유행의 변화는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차이점은 바로 작은 얼굴형을 선호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V라인이나 갸름하고 작은 얼굴을 선호하였지만 현재 유행하는 작은 얼굴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이를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스러운 작은 얼굴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전에는 윤곽 수술이나 양악 수술로 이루어지는 작은 얼굴을 선호하였지만 지금은 리프팅이나 거상술을 통해서 늘어진 연부 조직을 당겨서 탄력 있어 보이는 작은 얼굴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얼굴형 개선을 원하는 고객분들 대부분이 처짐이나 주름과 같은 노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같이 개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얼굴 여백이 많이 없는 서구형 얼굴형을 선호한다는 점입니다. 작은 얼굴형에 큰 눈, 코, 입이 모두 들어가 있어서 얼굴의 여백을 줄이고 이목구비의 볼륨감을 강조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보면 서양인의 얼굴형에 가까운 얼굴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 SNS가 발달하면서 세계적인 유명인 셀럽들을 쉽게 접하게 될수 있고 그에 따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아이돌들 역시 서구적인 얼굴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행의 변화에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2021년 얼굴형 트렌드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이마를 강조하고 짧은 턱과 짧은 인중과 같이 과거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부위들에 많은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작은 얼굴을 만드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인데요. 입술을 도톰하게 하고 볼륨감 있게 해서 인중을 짧게 보이게 하거나 인중 축소술을 해서 인중을 직접 짧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이마 볼륨을 강조해서 이마를 볼륨 있게 만들어서 얼굴을 작게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를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최신 트렌드의 얼굴형은 신체 비율과의 조화도 상당히 강조되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예쁜 얼굴형에만 많은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요즘은 전체적인 신체 비율과도 알맞은 얼굴형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유행의 변화는 성형의학계에도 상당히 빠르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행을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성형은 자신에게 알맞으면서 효과적인 수술, 시술을 찾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성형인 만큼 성형외과 전문의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무조건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닌 개개인에게 맞는 효과적인 수술 방법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주얼리 성형외과 문경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